메모리 반도체는 기억하는 장치예요. 기억.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도 두 가지로 나뉜다 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우리가 램이라고 해요. DRAM이라고 해요. DRAM 분야고. 또한 개는 뭡니까? 또한 개는 NAND라고 해요. NAND. 그 NAND 플래시 이런 얘기들. 그러면 요거 NAND는 전원이 오프가 돼도 전원이 꺼져도 안에 자료가 없어지지 않죠. 남아 있는 거고. DRAM은 뭐예요? DRAM은 전원이 꺼지면 여기에 저장되어 있던 기억되어 있던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더 부팅이 되면 컴퓨터 켜지면 또는 스마트폰이 켜지면 그때 또다시 기억을 해요. 얘는 물고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다 까먹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낸드는 계속적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하드디스크나 우리가 SSD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낸드라고 한다 했죠. 그러면 요런 차이가 있는데, 자, 시스템 반도체는 뭐냐면, 요거는, 여기는 기억을 하는 장치라면, 시스템 반도체는 정보 처리를 하는 장치예요. 연산을 하는 장치예요. 연산하는 반도체. 한마디 생각한, 뭔가를 정보 처리를 할수 있는 반도체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다양하겠죠. 그럼 우리가 MCU라고 요 어부 반도체라는 기업이 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트.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뜻이 뭡니까, 그러면? 미세한 조정을 할수 있는 기능. 조정을 할수 있는 기능이잖아요. 컨트롤러니까.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는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회사. 그런 뜻인 거죠. 원래 이 MCU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도 일본산이 제일 많습니다. 대부분 다 일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국산화라는 키워드가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연장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냉장고, 세탁기, 뭐 공기청정기, 요즘은 액정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 액정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MC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면 정보 처리 연산을 주로 하는 것을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기억하는 장치, 그렇게 구분을 해서 보시면 좀더 도움이 되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